네, 7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크립토 블라블라닷컴을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베타 오픈 단계여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베이스여가지고 한국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한국어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간단하게 다뤘던 것들, 인뎁스 컨텐츠 느낌으로도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널 링크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0.64달러까지 안정적으로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0.66달러 부근이 지금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0.66달러까지 잘 해소를 하고 돌파를 해준다라면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 다시 XRP가 1,00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1달러 아니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좀 상징적인 숫자가 좀 기본적인 시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XRP 정도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 하도 소송 리스크 때문에 시세가 억눌리다 보니까 그동안 속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당연히. 뭐저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7월 한달 동안에 지금 3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0.4달러에 있던 게한달 사이에 0.64달러 위로 올라선 상황, 30% 넘는 그런 폭등세가 한 달에 걸쳐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 그만큼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고, 기술적인 패턴의 흐름도 좋다.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XRP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가깝게는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 SEC 비공개 미팅입니다. 아직은 이게 리플 사건을 핸들링하는지는 알수 없어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서는, 특히 XRP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비공개 합의 미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루머 성격이라는 것이고, 리플 아니면 바이낸스일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특히 바이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SEC가 꼬리를 지금 내린 상황이 포착됐고, 어제 우리가 영상으로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바이낸스일 가능성도 있어요. 리플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주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둘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리플 소송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제 정말 아주 많이 남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좀 8월, 9월 정도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하게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고소장을 수정 제출했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섹시한 이벤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따로 영상으로 짚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 리플 CEO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한 멘트를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더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해진 내용은 SEC가 법원에다가 바이낸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정된 고소장에는 솔라나를 비롯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빠진 게 아니고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SEC가 이번에 프로포절의 느낌으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피고인들에다가 제3자 암호화폐 자산 증권과 관련된 소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했다. 지금 시점에서 해당 토큰 혐의의 타당성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필요성을 없애게 되는 것이다. 수정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솔라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10개의 토큰이 증권이다라는 점을 수정시켜서 뺀다라는 거, 기존의 SEC 주장을 철회한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필요성을 없애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리플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조금 재밌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가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10개 토큰을 증권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판사는 의구심을 표명한 것이고 SEC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토큰들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게 맥락적으로 해석이 잘 되는 멘트죠. 지금 다시 말하면은 SEC가 지금 해당 토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바이낸스 사건에서는 10개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면서도 이거를 증권이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을 삭제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벌어질 수 있게끔 멘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작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규제를 아주 그지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규제의 기준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엄청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은 아직 지금 SEC가 이런 솔라나, 뭐 BNB,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아톰 등등의 코인 토큰 10개에 대해서 증권인지 증권이 아닌지 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의구심을 제시하니까, 아니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소장에서 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미친놈들 같아요.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는 게 진짜 미국 SEC라는 기관도 맛이 갔구나. 지금 어느 나라든 이렇게 정부기관이, 특히 권력기관이 왜 이렇게 한심한 걸까, 아니면 권력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한 번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소장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관련자들에게 통보를 한 거고, 소장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토큰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되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SEC가 되게 헤매고 있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헤매나 봤더니 판사가 이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니까, 아니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빼지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라서 아주 그냥 미친놈들입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보기에는 엄청 열받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SEC는 바이낸스 관련 고소장 수정 제출을 하면서 자신들이 위선적이라는 증거를 더 보여줬다. 그렇죠. 겐슬러는 현행법이 명확하지만 SEC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적용해서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본인이 직접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전술이다.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법에 대한 로열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라네폰 판사가 소송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SEC는 법에 대한 충성이 없어, 위선적이다. 그래서 로열티, 충성과 위선이란 단어가 사실은 법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SEC를 상대로. 그래서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걸 가져와서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 병들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석에서 엄청 욕할 거예요. 정말 직설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이게 지금 과연 세계 최대 경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고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대체 규제의 기준점이 뭔데? 이런 정말 SEC 기소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사기꾼들이 또 판을 칠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의 규제 방식은 정말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정말 투자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는 SEC다 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솔라나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리플 소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전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XRP 고래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상어 고래 지갑을 보니까, 그러니까 XRP 만 개 이상 들고 있는 상어 고래 지갑을 보니까 27만 9,400개, 6개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XRP 만 개 이상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상어에 해당합니다. 만 개 이상이면. 그래서 상어 고래 지갑이 6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센티멘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갑 수와 XRP의 가치는 2024년 내내 부인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 긍정적인 정비례 관계를 보여왔다. 지갑 수가 급등할 때 XRP 가격도 급등했다더라. 그런데 지금 최고치다. 가격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센티멘트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XRP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6만% 랠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번에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오늘자인데 월간차트 불린저 밴드 폭이 7월 들어서 최저치를 경신했다. 엄청 좁아져 있다. 우리가 이거 짚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볼린저 밴드가 엄청 스퀴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래든 위든 방향성을 잡으면은 크게 올라가든 크게 빠진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보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6만% 폭등, 이 데자뷰가 이번에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17년 비슷한 상황일 때 XRP는 66,000% 랠리를 벌었다. 월간 변동성 66.5에서 982까지 폭등을 했었다더라. 월간 차트예요. 지금 볼린저 밴드 중간 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강세로 기울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 과거 흐름이 반복될 경우 상당한 가격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좁아지긴 엄청 좁아졌는데 분위기상 강세 느낌인데 가겠는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때처럼 반복이 될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과거 이랬으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반등폭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그냥 역사적인 고점 돌파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잭 더 리플러,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주간 차트에서 지금 리플이 삼각 수렴 패턴을 돌파하면서 상승 준비가 됐다. 7년에 걸친 강세 패턴이 눈앞에서 끝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볼린저 밴드 막 좁아져가지고 스퀴즈 되고 있고 시장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리플 소송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네요. 다크 디펜더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0.33달러가 항상 XRP의 장벽이었다. XRP가 그 수준 돌파하고 1.969달러까지 도달했는데 이제는 0.66달러가 장벽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0.33달러를 XRP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고 지금도 비슷한 감정이 있다. 하지만 곧 그 결과 보게 될 것이다. 0.66달러 돌파하기 간단치 않은 장벽이긴 한데 곧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원화 기준으로는 한 1,000원 위에서만 조금 놀아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좀 아쉬워요. 이더리움이 지금 3,300달러 아래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출시 이후에 그레이스케일 이더신탁에서 매도 물량이 지금 터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렇게 흐지부지 흐름을 보이다가 그 즈음 언저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등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좀 아쉽지만 알트 대장 이더리움은 무조건 잘 움직여 줘야 한다. 시그넘에서 이번에 이런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연간 유입량은 비트코인의 15% 수준일 것이다. 이더리움의 시총은 비트코인의 3분의 1 수준인데 비교적 인지도도 비트코인 대비 낮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연간 유입량은 비트코인의 15에서 35% 범위가 예상된다. 첫 해 AUM 총 잔액은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50억 달러는 돌파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더 포착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에서 주정부에서 재밌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차량 소유권 증명서를 아발란체 기반에다가 디지털화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업인 옥스 헤드 알파와 협업을 했다라고 해요. 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라는 이 캘리포니아의 전략적인 접근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아발란체 네트워크 위에서 4,200만 대 이 차량 소유권이 디지털화 됐다라는 거. 정말 저는 이런 내용이 사실 제일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블록체인 혁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채택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소리소문 없이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을 향유하는 그런 상황이 제일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차량 소유권이 아발란체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디 웹2 주정부 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내가 확인을 할 때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상황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송금을 하는데 나는 이게 그냥 어플 통해서 송금을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어플이 XRP 기반으로 송금을 실시간으로 했던 거였어.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약간 백본 기술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리플, 이더리움, 뭐 솔라나, 여기 아발란체, 이런 전폭적인 채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굉장한 시세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유틸리티적인 혁신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가면 갈수록 블록체인의 시대는 우리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뭐 밈코인 막 가격 폭등하는 거는 사실 좀 약간 도박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아발란체 같은 멀쩡한 프로젝트가 시세적으로도 조금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